오늘 숨가쁘게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 이영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참 이슈들이 많았는데 예. 특징적인 흐름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예. 국내 시장 뭐 오늘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준금리 동결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물론 출발부터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5일 연속 그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도 19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굉장히 큰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5일 동안 2조 5천억 넘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1900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시작으로 지수 자체가 1900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지금 많은 증권사 직원분들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입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공포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선을 빨리 회복을 해 주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추가 하락으로 지금 전저점을 본다 그러면 1860포인트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고 내일 만약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예, 해외 증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이 지금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의한 출구 전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불안감인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국가들 중심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머징 국가의 자금 유출, 아시아 시장도 변함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외국인 매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마감상은 아마 6.3% 정도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급하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4월 4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 증시가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급락한 배경은 있습니다. 재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투자자들이 그 해외 자산 매각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고 또 해외 주식도 매도를 해서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달러가 지금 급하게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급하게 올랐던 엔화가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 환율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그 환율이 움직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리스크로 오는데 지금 방향성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 아주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까지 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같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시경제 지표들도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금 후속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중국 증시를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에 또 비유통주 해제 물량으로 수급적인 부담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악재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일본 증시 급락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부분도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는 족족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중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도 여러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 집중 분석으로 삼성전자 갖고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특집으로 오늘 꾸며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제 삼성전자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슈기 때문에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준비는 했는데요. 아마 네. 계속 지금 관련돼서 보고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계속 있죠. 쏟아져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현재는 진짜 2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이 갤럭시 S4의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감소를 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하락하지 않고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담고 있던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시장에서 놓고 계속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특히 실적에 대한 훼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장 탄탄한 실적으로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IT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011년 1분기 이후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항상 대비해가지고 실제 발표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표가 있는데 준비가 되어서 보여주시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죠. 예. 일단 네.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은 바로 2분기 실적이 과연 이런 추세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 소비 사이클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하고는 거의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들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 탄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소비재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훼손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2분기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닐지라도 실적이 쇼크로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식을 많이 이렇게 할 때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갤럭시 1 2, 3까지 보게 되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 금방금방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조금 의아한 것은 갤럭시 S4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갤럭시 S4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신종균 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한 것처럼 계획대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갤럭시 S4가 잘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시기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S4 다음으로 지금 후속 모델로 갤럭시 노트 3가 나올 예정인데요. 원래 예정보다 지금 출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3까지 기대를 해본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시기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서 조금 지켜보시다가
관점을 매수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관망한 이후에 수급 변화를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일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19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지수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멈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락을 지금 멈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시장의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종합주가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더 키울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6월달에 있는 그 이제 18일날 있을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냉키 의장이 과연 어떤 식의 의도를 내비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증시 반등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선진국 주도의 경기 회복을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되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주식을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폭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해서 신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타이밍은 맞는데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기술적 반등 으로 보시고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확고한 IT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업종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용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